2017년 11월 9일 모의고사야. 첫 번째 글의 목적 고르는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봐봅시다. 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해석 연습은 다 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자, 글의 목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글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하고자 하는 말은 나올 거야. 한번 봐보자. Dear guests, 제가 친애하는 고객분들에게라고 나와 있어. Thank you for staying.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라고 나와 있어. For이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죠. 우리의 호텔이 1976년에 개장된 이래로라고 나와 있지. 수동태로 쓰였네. We have been committed to ing 형태 나와 있을 거야. 이 문장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게 have been committed to ing 형태, 바로 이 ing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be committed to ing 형태라는 표현이 쓰인다. 여기서 나와 있는 to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말은 ing 명사의 형태가 이어져야 되지. 이 to를 동사 원형 일 이어지는 이게 to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뒤에 protect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protecting하고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reducing 함으로써, 줄임으로써 우리의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를 줄임으로써라고 나와 있지. In an effort to 뭐뭐 하려는 노력에서 라는 뜻이야. 자,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에서 우리는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그리고 우리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네가 건다면 에코 카드라는 것을 문에 걸어 놓은다면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침대 시트나 베개 케이스나 잠옷들을 뭐 하지 않을 거다? 바꾸지 않을 거다.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 전체적인 글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얘였겠지. 이네 도움이 필요해. 네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와 있지. In addition, 게다가 we will leave 남겨놓을 것이다. 이 문장도 하나 보셔야 돼. leave 남겨두다라는 표현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를 취하는데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 untouched라는 PP 형태가 나와 있지. 남겨둘 것이다. 컵들을 만져지지 않은 채로라고 나와 있지. 만지는 게 아니고 얘들아 만져진다. PP 형태로 나오는 거지. 왜?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 컵이라는 친구는 만지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untouched 하면 만져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보이네. 그들이 need to be cleaned. 청소될 필요가 없다면 청소하는 거 아니야. 청소 된다. 됐어? 그러니까 need to be cleaned라는 표현 BPP 형태도 쓰여야 되겠지? In return for 자 뭐뭐의 대가로란 뜻이야. 당신의 도움의 협조의 대가로 우리는 will make a contribution. 기부를 할 것이다. On your behalf. 너를 대신하여. 네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에다가 기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감사합니다. On our eco-friendly policy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정답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고, 굳이 어법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이야기했던 ing was opened, committed to ing 형태, 그 다음에 untouched 형태 보이지? 그리고 be cleaned라는 형태.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어법 정도가 나와 있을 그런 문장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자, 나는 생각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That이라는 것을 생각했나 봐. I knew how to drive.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parking lot 주차장 밖으로 운전을 했을 때 I doubt. 나는 뭐 했다? 의심스러웠다. whether, 뭐뭐, 인지 아닌지 란 뜻이지. make it이라는 표현 보이지. make it이라는 표현은 해내다라는 표현으로 한 번에 쓰는 거야. 그것을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웠다라는 표현은 그것이라는 표현, 해내다, 뭘 해내겠어, 얘들아?
drive out이라는 표현 되겠지. Drive out of the parking lot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갈수 있겠지. There was a dangerous road. 위험한 길이 있었나봐. 뭘 가진? With its hairpin turns를 가진. That 가로치면 될것 같아. Twisted back and forth down the mountain 이렇게 가로치면 될것 같죠. 급 커브가 있었나 보죠. 어떤 급 커브냐면 Twisted, 꼬아진. 어떻게? 앞뒤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치? At the first curve, 첫 번째 커브에서 나의 심장은 start beating fast. 얘들아 이 자리 때가 ly 적지 않도록 하자. Fast하고 fastly는 의미가 달라진단다. Fast는 형용사 부사 형태로 같이 쓰일 수 있어.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자, 나의 손바닥이라는 것은, 손바닥은 were sweating, 땀에 젖고 있었고 미끄러웠습니다. 어디 위에서? 이휠 위에서. 휠이라는 표현은 핸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나는 crept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하고 나와 있어. 내 발을 브레이크 위에 둔 채로 살살 움직였어. 하지만 도로는 doubled back so sharply, so steeply that 보일 거야. 보이니? So 부사 그리고 dropped so steeply 보이니? 이렇게 지금 부사가 두개 연결되어 있어. 얘들아, doubled back이라는 표현은 혹시 무슨 말이야? 심하게 굽다란 뜻이지. 맞아? 어떻게? 얘들아, sharply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steeply하게 dropped해서 접속사 that 했습니다. so 형부 that 이런 문장이겠지. 됐어? 심지어 with my foot on the brake, 나의 브레이크 위에다가 나의 발을 올려놓은 채로도 the car was going faster. 자동차는 더 빠르게 가고 있었어. 뭐보다 I want it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to go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었다. 이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장이었어. When I came out of that curve, 내가 그 커브에서 나왔을 때, I was in the outside lane. 가장 바깥쪽에 차선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the one이라는 표현은 이야기했던 lane을 그대로 받고 있는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이 절벽에 가장 가까운 쪽, 그쵸? 절벽 쪽으로 가장 가까운 이 lane에 있었나 보지. 차선에 있었나 보죠. There was no way.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I could think of to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내가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get out of,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도 보시면 될것 같아. 방금 이야기했던 When I came out of that curve, I was in the outside lane, the one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이 문장은 하나의 삽입 문장으로도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문장 뭐 어법도 있었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서술형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삽입 이런 문제로도 글쓴이가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었을 거야.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아마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랑 다한 번씩 했던 거야, 사실. 최근에 했던 거야, 그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그들의 아이들과 라고 나와 있지. Actually, 사실, what they learn, 아, what they mean, 그들이 의미하는 것 문장에서 하나의 주어 역할하니까 단수로 받겠지. 됐니? 자,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is not with, but in proximity of their children, not A, but B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이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가까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치? 됐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함께 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좀 다르다고 그랬지. 그치? 여기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거는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자, that is라는 연결어 하나 보이십니다. 연결어. 즉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연결어 하나만 더 볼게요. 저기 아랫줄에 보시면 in other words라는 연결어 하나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어 추론 문제도 하나 날수 있을 것 같아. 즉 그들은 같은 방에 있는 거야. as their child, 그들의 아이들과. 하지만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문장에서 바로 나올 거야. What is needed? 필요로 되는 것은 문장에서 역시 what절이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다 그랬어. is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 아, 뭐다? 아이들과의 활동적인 참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 이것들을 하나의 뭘로 바꿀 수 있다? 빈칸 추론 문제로도 낼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이해하십니까? This implies 이것은 의미합니다. Reading together 함께 읽고 함께 스포츠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함께 퍼즐을 풀고 함께 요리하고 먹고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농담하고 함께 쇼핑하고 함께 블럭을 썼고 함께 워싱 디시스 한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 빈칸에 대한 힌트가 계속 나와 있잖아.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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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together 이렇게 빈칸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 요 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It is not 하고 나와 있지? not but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보이십니까? not A but B라고. 자, 그것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 동행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혼자 남겨놓으면서 대신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야? Being an active participant and partner in activities with the child. 아이와의 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일 거야. 그러면 빈칸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두 개나 있네. 첫 번째 active engagement with children이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being an active participant and partner in activities with the child. 이 문장도 하나의 빈칸 문제로 추론이 될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 더,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in means 여기서부터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당연히 어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꼭한 번씩은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21번 갈게. 다시. 다음 글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때때로 we are fascinated. 우리는 매료시킨다 아니고 매료됩니다. 뭐 했을 때 우리의 assumption, 전제, 가정이라는 것이 are turned inside out, 뒤집혔을 때라고 나와 있죠. 어쩔 때?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하, 얘네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역시 뭐가 될수 있다? 하나의 빈칸 문제로도 추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결어 하나 나와 있네요. For example. 근데 연결어 요거 받고 다른 건안 나왔을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은 큐비즘을 사용했습니다.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냐면 도와줄 방법이겠지. 누가? 우리가 동사 원형하도록 이 자리에 C 자리에다가 to C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볼수 있도록 세상을 다르게라고 나와 있지. 그의 유명한 작품 세 명의 음악가에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나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연주자들을 in such an unexpected way라고 나와 있어.
such라는 표현 동그라미 쳐놓고요, that이라는 표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게 so라는 말 들어가면 돼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19번에서 so 형부 that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so 형용사 부사로 끝났을 때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명사의 형태로 끝났잖아요. 다시 such an unexpected way라는 말로 끝났잖아. 명사로 끝났을 때는 우리가 so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such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such, 명사 that이라는 표현으로 너무 어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네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은 가정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됐어? 당신은 가정합니다. 접속사라고. Nothing makes sense. 어떠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됐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서술형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어디서부터 갈까요? He부터 여기 he used 여기서부터요. 방금 make sense까지 이 문장도 하나의 서술형 문장으로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라고 나와있네. 아, 연결어가 하나 더 나와있었구나. 연결어 두개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for example, 그 다음에 yet이라는 표현 연결어 두개 나와있네요.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 second time, 네가 그 그림을 두 번째 볼 때, the figures, 그러한 이 형태들은 come together, 합쳐진다라고 나와있었어. 피카소의 작품은 challenges 합니다. 도전합니다. 당신의 전제에 대해서. 뭐, 어떤 전제? 어떻게 공간과 물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너의 전제에 도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의 작품은 도와줍니다. 당신이 볼수 있도록 세상을 다르게. 그리고 뭐 합니다? helps랑 연결되는 게 and reminds라는 표현이야. 상기시킵니다. 너에게 you 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 생략돼 있어. 있다라는 말이지. 대체적인 방법이 있단 말이야. 뭐를 사용하는 모양이나 물체나 색을 사용하는 대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지. The reward for this, 이것에 대한 보상은 is the intrinsic pleasure, 내적인 즐거움이다. 네가 얻을 수 있는 그 작품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적인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21번은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어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연결사 추론, 연결어 추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 제목 고르는 문제입니다. The often used phrase pay attention. 자, 종종 사용되는 주의력을 지불하다라는 어구라는 것은 is insightful. 통찰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You dispose of. 당신은 버린다라는 뜻이지. Limited budget. 제한된 예산이야. 뭐의 예산이냐면 이 관심, 주의력에 제한된 예산을 사용합니다. That you can allocate to activities. 네가 뭐 하는? Allocate to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었어. 할당하다라는 뜻이야.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력에 제한된 예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너의 예산을 넘어선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해했니? It is the mark of effortful activities 라고 나와 있지. 자, 그것은 수고스러운 활동의 신호다 라고 나와 있어. That they interfere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활동들이 서로 간섭한다라는 것은 수고스러운 활동의 신호다. 여기서 is은 가주어로 보시면 되고 that은 진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한 이유이다?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이다. To conduct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또는 불가능한 이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지. To conduct several at once라는 표현. 요것이 하나의 뭐로 나올 수도 있다. 빈칸 추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Which is why부터 방금 at once까지 한 문장을 서술형 문제로 적어보세요라는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컴퓨터 할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17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 없을 거야. 뭐 하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어디로? 빽빽히 들어선 차량 속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You certainly should not try.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You can do several things at once. 당신은 여러 가지 것을 한 번에 할수 있어. 하지만 단지 뭐 하면 they are easy and undemanding. 그들이 쉽고 벅차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 됐니? You are probably safe. 당신은 아마 안전합니다. 뭐 해도 carrying on a conversation with the passenger. 승객들과 이야기를 해도 네가 한적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동안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안단 말이야. 가로 한번 쳐볼까? 아마도 약간의 죄의식을 가지고 접속사라는 것을 안다 봐. 그들은 읽어줄 수 있나 봐. 이야기를 아이에게 뭐 하면서? While thinking of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있겠지만 여기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난 다른 제목으로 한번 잡아볼게. 어떤 거냐면 The Limited Capacity. 이 capacity라는 표현 능력이란 뜻이야. 뭐에? Of attention에. 이 주의력의 제한된 능력 정도라고 이 글을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빈칸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제목으로도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항상 어법은 머릿속에다가 염두해 두시고 아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3번입니다. 글의 제목 또 나와 있어요? As the only species, 어떤 종으로, 유일한 종으로서, 뭐할수 있는? 실제로 말을 할수 있는 유일한 종으로서, Homo sapiens라는 것은 is the one, only one, 유일한 종이다. 여기 나와 있는 one은 앞에 나와 있는 species라는 표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That can lie out loud, 크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라고 나와 있지. 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줍니다. 초기 인간에게 Being a major evolutionary edge 하고 나와 있죠. 뭐였었어? 중요한 진화적인 edge, 우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야.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 요것도 우리 빈칸으로 가버리자. A major evolutionary edge라는 표현도 하나의 빈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ey'd already demonstrated. 그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들의 뭘? Deceptive arts. 그 속이는 예술의 숙련을 증명했다. 뭐 함으로써? Hunting 함으로써. 먹이를. 뭐 함으로? 뭐? 뭘 가지고? Artfully hidden traps. 예술적으로 숨겨진 덫으로. 혹은 속임으로써 그들에게 절벽으로 달려가도록. 이라고 나와 있지? As the human capacity to speak,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so did our ability라고 나와 있어. 우리의 능력도 그렇게 되었다. 순서 알고 있어. So did our ability. 여기서 나와 있는 did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developed 그대로 받고 있는 말이야. 이해했어? 우리의 능력도 그랬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not only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but 하는 능력이야. 다시 not only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니? 그리고 not only 다음에 to trick 하고 나와 있지. 그리고 deceive까지 보시면 돼. 그리고 but 다음에 to lie 하고 나와 있어. 보이니? 이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아랫다 이렇게 적을게요. not only to 동사원형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었단 말이야. 이해했어? 이 문장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로 바꿀 수 있다? As well as로 바꿀 수 있다. 맞니? 됐어? 그럼 어떻게? 우리 써보자.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lie to other humans. 맞니? 그리고 나서 뭐 쓰면 돼? As well as
To trick prey and deceive predators. 이렇게 가면 되겠지. 내말 이해하겠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가면 돼? 다시. 이 녀석을 not only A라고 보는 거고, 이 녀석을 B라고 보면 그대로 바꿀 수 있겠지. To lie to other humans as well as to trick prey and deceive predators.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이 문장은 꼭 써보세요. 서술형으로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어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As the human capacity to speak developed, so did our ability not only to try. 여기 humans까지 하나의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too could be advantageous. 이것은 또한 장점이 될수 있겠지. Those who could persuade 어떤 사람이냐면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라이벌 부족의 멤버에게 접속사라고 westward moving herd of caribou. Caribou, 그치? 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순록대가 had pp 했다고 보이니? 뭐 했다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득시킬 수 있는 those 사람들은 wanna battle. 되니?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야.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 나와 있어. Verbal deceitfulness라고 나와 있지, 그치? 언어적인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속임수는 주었습니다. 초기의 인간들에게 such 나와 있고 that 또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그러한 생존 이점을 주어서 몇몇 진화 생물학자들은 믿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뭐라고 믿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을 거예요. The capacity to speak and 자,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은 developed hand in hand 함께 발달했다라고 믿습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래 제목은 고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요지 한번 잡아 볼게요. 이 글의 요지는 뭐는? 거짓말은 뭐에? 인간의 생존과 뭐에? 하나 더 진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 정도로 이 전체적인 글의 요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빈칸 문제 나왔고, 서술형 문제 나와 있었고, 됐어? 또는 요지까지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25번입니다. 네, 25번은 넘어갈게요. 25번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8번 어법으로 넘어갈게요. Impressionist paintings 하고 나와 있지.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들은 are probably most popular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쉽게 이해되는 예술입니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것은 does not ask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자체가 art라는 단수 선행사가 나와 있잖니, 그치? 그리고 주격 관계되면서 which로 연결됐으니까 does not이라는 단수로 받는 거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아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viewer들에게 뭐 하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imagery를. 맞아요?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쉽게 이해되는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Impressionism이라는 것은 인상주의라는 것은 comfortable to look at 보기에 편안합니다. With라는 표현 보이니? With라는 표현 보였어? 뒤에 목적어 보일 거야. With 보시면 딱 하나밖에 안 물어본다라 그랬어.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그것의 여름 장면과 그리고 밝은 색깔들이 어필링 이게 중요한 거였어. 우리 눈에 뭐하는? 눈길을 끄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결어 however 하고 나와 있어. 연결어 나왔단 말은 요 문장 It is important to remember 블라블라 어디까지냐? shown까지 하나의 삽입으로 뺄수 있을 것 같다. 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이 새로운 방법의 그림, 그치? 이 그림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뭐 하고 있었다? 도전적이었다라는 거야. 그것에 누구에게? public, 대중들에게. not only 보이니? but also 이렇게 보일 거야. 됐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나와 있는데 and the way that 하고 나와 있지 어떤 방법일 거야 it was made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 뿐만 아니라 also in what was shown 보이니? 다시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이는 what으로 바꿔야 돼 것에도 도전적이었다라는 거지 됐어? They had never seen 과거 완료 보일 거야. 그들은 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나와 있지. 그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Such informal paintings. 그러한 비형식적인 그림들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이전에. The edge of the canvas. 이 edge라는 표현은 아까 우위라는 단어였지만 여기서는 끝, 모서리란 뜻이야. 알았지? 캔버스의 끝은 cut off 잘라버렸단 말이야 장면을 임의적인 방법으로 마치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고 찍어진 것처럼 스냅트 이말 굉장히 중요해 알았어? 마치 스냅샷을 찍는 것처럼이 아니고 마치 스냅샷이 찍어지는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캔버스가 맞니? 뭘로? 카메라를 가지고 스냅트라는 표현 다시 한번 주의 좀해 The subject matter included modernization of the landscape 하고 나와 있지? 그 소재라는 것은 현대화를 포함했단 말이야. 풍경의 현대화를 포함했다. 그게 뭐냐면 기찻길이라든지 또는 팩토리라든지, 그치? 맨 마지막 문장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서술형 문장으로도 한번 쓸게요.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다시 Never이라는 표현, 이전에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어구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어는 이 subjects가 주어야. 맞아? 동사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had been considered. have가 문장 앞으로 제일 튀어나간 거야. 다시.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라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도치가 되겠지만 완료의 형태에서는 have나 has나 had가 나오고 주어 PP 형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자 하는 도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겨졌다, 여겨지지 않았다, 여겨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뭐라? 뭐라고? 적절하다고 이 consider 다음에 형용사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ly 쓰지 마세요. 예술가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었다라는 문장이겠지.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정도 잡으면 뭐로 잡냐면 인상주의 뭐라고?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 이런 이 정도 잡을 수 있겠니? 됐어? 한번 더 가보자. 서술형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 인상주의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아까 나와 있었어. 쉽게 이해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되니? 인상주의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는 쉽게 이해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이 정도로 적으시면 되겠지?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삽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 문제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했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어휘 문제네요. 자, everyone knows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Every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젊은 사람을 안단 말이야. 어떤 젊은 사람이냐면 who is impressively street smart but does poorly in school 하고 나와 있지. 세상 물정에는 참 밝지만 does poorly in school 학교에서는 부진한 그치? 어떤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it is waste of that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One, who is so intelligent about so many things in life. 삶에서 아주 많은 것에 대해서 지능이 있는 한 사람이 seem unable to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 지능을 어디에?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일에. 맞아? 학교 공부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 그렇지? What we don't realize 문장에서 역시 주어 what절이야. 그러니까 단수로 받을 수 있겠지. is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것은 접속사 대드입니다. 학교와 대학은 might be at fault 잘못하고 있는 거야. for missing ing 한 것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는 거지. 그러한 이길뭐 아까 얘기했던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뭐 할? 그들을 좋은 아카데믹 워크로 인도할 기회겠지. 뭔 말인지 알겠냐? To draw라는 표현과 가이드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nor do we consider 역시 마찬가지야. nor이라는 부정어구 나와 있지. 맞아? 그리고 나서 주어 we야. 동사 원형 consider 나와 있는데 일반 동사기 때문에 앞에 do라는 조동사를 써준다. 이 문장도 하나 모여야 될것 같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도 뭐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학교와 대학이 이 street smarts에 우리 스트릿 스마트의 인텔리처 뭐 지적인 잠재력을 뭐 하는 간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지 곧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the fact that 하고 나와 있는데 that은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연결시킨단 말이지. 이러한 street smarts, 어떤 사람들을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을 뭐와 anti-intellectual concern과 연관시킨단 말이야. 반지성적인 근심거리, 아, 말 어렵다.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것과 연관시켜버린다는 사실이겠지. 우리는 연관시킵니다. The educated life, 그러니까 the life of the mind. 자, 이것들을 그러니까 educated life 하면 교육 받은 삶이야. 그리고 the life of the mind 하면 지성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사람 이것들을 너무 어떻게 좁게 지나치게 좁게 연관시킨단 말이야. 뭐와 이 subjects and text와 그치? 즉 우리가 여기는 자연적으로 weighty하다고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학문적이라고 여기는 교과서와 과목에 지나치게 좁게 연관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다시 그래서 이 글의 서술형 문제로도 내용 파악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대학이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릿 스마트라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들은 이 스트릿 스마트라는 것을 뭐와 연관시킨다? 여기 나와 있던 가볼까? 이 문장이겠지? 어딨냐? 연관시킨다. 스트릿 스마트들을 안티 소셜 컨설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스트릿 스마트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30번 문제로 가봅시다. 30번 지칭 추론 문제. 이것도 넘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31번 문제부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